안내해드릴 내용은요. 지금 벌써 저희가 7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애터미 캐시백 관리하는 법을 오늘 안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캐시백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의 지금 쌓여있는 포인트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쉬우세요. 애터미 앱을 클릭하시면 보통 쇼핑몰이 오픈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 이 마이 오피스라는 동그라미 파란색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도 제가 소비자를 만났더니 이 동그라미는 클릭하지 않으시고 쇼핑몰 홈 전체 메뉴 마이 애터미만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파란색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오세요. 그러면 본인의 지금 포인트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제가 소비자 걸 캡처해 왔는데요. 이분은 지금 좌측에 68만 3천 포인트가 쌓였고 오른쪽에 13만 7천 약 포인트가 쌓여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전일 포인트도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위에 보시면 오늘 올라온 포인트가 포함된 이 금액이 포인트가 오늘 올라온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쇼핑할 때는요, 소비자들은 항상 첫 번째 쇼핑하기 전에 우선은 이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가 구입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을 보지 않더라도요,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 분가 이 소비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30만이 되려면 어떠세요? 좀 포인트가 남았죠? 15만 PB 정도면은 엄청 큰 PB 포인트인데, 대신 좌측을 보시면 68만 정도가 되어 있는데, 수당을 두번 정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소비자라시면은 물론 좌측이 항상 더 빠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혹시 부업을 한다거나, 이제 사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좌측 포인트를 보시면은 욕심이 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는 자주 본인이 들여다보시면 내 가게, 내 슈퍼마켓이 어느 정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욕심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하위 매출을 클릭하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요. 아니시면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 난 수당만 체크해서 받을래라고 하시면 이 화면 빼고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위 매출을 보시면은 여기 전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 4월이니까 전월이면 3월이겠죠. 3월달에 내가 포인트가 35만, 15만이 쌓여 있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수당을 소비자라면 좌우측을 신경 쓰지 않고 우측에 내가 소비하는 포인트만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내가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내 슈퍼마켓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제품을 좀 바꿔보시면 한 달에 한번 수당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전. 이건 15일. 이전이라고 하면 지금이 4월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포인트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15일. 15일 동안 얼마만큼 올라와 있는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 5,000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올라왔는데, 네, 좌측, 우측, 누가 구입했는지 그 내역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소개를 해서 내 아래에 내 지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내 지인이 물건도 샀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간혹 제가 물건을 사서, 언니, 물건 샀네요? 했더니 놀리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알아? 하고 놀리시더라고요. 근데 내 하의에 안의 내용을 볼수 없지만,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은 안의 내용물을 볼수 없지만, 물건을 사는 이력, 이 포인트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번을 몰라도, 언니, 언니가 물건 샀던데 뭐 샀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주고, 아니면은, 언니 물건도 많이 샀던 것 같은데 포인트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소비자 관리도 했던 부분이 이 하위 매출을 보고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원 캐시백 관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통 소비자라면 이렇게 내가 가입하고 오른쪽에 수강료 한 명을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소비자라면. 그래서 수당을 맞으실 텐데 제 소비자 중에 약간 그 따님이신데요. 이분은 엄마를 가입했어요. 취직한 딸이기 때문에 물건을 쓸때 엄마를 가입해서 물건을 쓰다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엄마 밑에 여동생, 집을 가지 않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을 가입시켰고요. 여기 아빠를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엄마도 물건을 쓰고 딸도 물건을 쓰니까 이렇게 물건을 사서 엄마랑 같이 캐시백을 받는 회원이 계시고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엄마, 아이들만 계속 물건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요. 같은 60만 PB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분이 30만 할때 수당을 한번 탔고요. 또 30만을 채울 때 수당을 한번 탔어요. 그래서 두 번의 수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따님은 보시면 현재 엄마가 이미 수당받을 자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30을 했을 때 엄마의 자측에 30이 쌓였을 때 본인은 받아요. 엄마는 아직 우측이 안 쌓였기 때문에 안 받았죠. 근데 엄마의 우측도 30이 쌓이는 순간 나도 받고 엄마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같은 30만으로 한번더 수당을 가져간 거죠. 물론 자기 통장은 아니지만 엄마와 나랑 수당을 같이 포인트를 공유해서 수당을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알고 이렇게 아직은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사고 엄마도 사고 이렇게 포인트를 챙겨가시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나는 소비자만 할래. 뭐 부업도 생각 없어. 하시는 분한테는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요. 가족끼리 혹시 아니면 정말 옆집 친자매보다 더 친한 언니 동생이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 부부끼리라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를 공유해서 수당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챙기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당을 잘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이분들이 오늘 물건을 살게 이렇게 있었어요. 세 가지가 한 3만 포인트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물건을 골랐냐면 물론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본인이 포인트가 이렇게 이 아까 앞에 설명한 두 소비자인데요. 이분이 다 소비자를 봤더니 29만 8천 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본인 걸 봤더니 본인 오른쪽에는 27만 1000 포인트가 쌓였고 그럼 어디로 살까 하다가 엄마 거를 확인했더니 엄마 포인트 이렇게 쌓여 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 있는 걸 봤더니 어때요? 포인트가 다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포인트를 좀 영리하게, 똑똑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걸 지금 예를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다 사면 어때요? 2000포인트만 필요한데 넘치면 아깝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고, 여기도. 아이디가 각자 다 다른데 하나하나 사기에는 다 나오잖아. 라고 하셔서 그냥 한쪽에다 몰아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날짜를 다르게 이거 분리해서 구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날짜는 같지만 아이디를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사게 되면 엄마도 받고 이 3만 포인트로 인해서 나도 6만 원, 엄마도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포라는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2000포인트는 여기 펑크젠저가 보니까 2500포인트니까 이걸 여기다 사고요. 이분은 날짜를 다르게 오늘이나 어제나 날짜를 체크해서 사시면 되고 이거 두 개를 날짜를 다르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포체크라는 게 우편번호, 주소지가 똑같아야겠죠? 그리고 전화번호가 같으면 자동으로 합포가 돼요. 그래서 합쳐서 금액이 5만 원이 넘으면 회비가 청구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아이디를 다르게는 뭘까요? 보면은 여기가 2000포인트 부족하고 이거 2만 포인트 부족하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아이디로 자측 아이디로 폼클렌저를 사고 나머지를 넘치긴 하지만 나도 수당을 받아야 하니 약간 넘치지만 두 가지를 사서 포를 하니까 수당을 둘이 맞게 되는 거죠. 합보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보시면은요. 날짜는 처음에 장바구니에서 이제 결제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하면 제일 위에가 날짜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걸 어제, 오늘, 내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주소를 넣잖아요. 주소 밑에 보면 같은 배송지 묶어서 받기.
배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할 때는 체크를 하면 좋은데, 그냥 내가 한 번으로, 한 번에 주문을 한다, 체크하지 마세요. 왜냐면 종일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주소지가 같은 게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렇게 배송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하루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본인 회사 측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발송을 한다고 하지만, 간혹 하루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날짜로 하실 때는 꼭 합보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눠서 할 때만 합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당일 치고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 확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 결제하고 두 번째 결제할 때 합보 체크를 하면서 딱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택배비가 나왔다 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녁 6시 이후에 업무가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후 5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잖아요. 이 시간 안에 그냥 편안하게 나눠서 주문을 해놓으시면 그 다음날 배송이 된다. 아니면 가능하면 내가 지금 바빠, 오늘 꼭 해야 돼, 내일 받아야 돼, 그러시면 정시 10분간 정각은 피하세요. 그 사이에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30분도 불안하고 정각. 정각도 이게 잘못해서 넘어가면 이게 분리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연두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별 상품은 안 된다. 개별은 개별로만 발송이 되니까 그거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캐시백 관련 안내를 오늘 해드리는 건데, 나만 쓰면 캐시백을 오래 걸리겠죠. 물론 나만 써서 잘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변에 보시면 가입을 안 하거나 안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지만 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내를 받지 못해서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 애터미 사용해? 나도 주문해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캐시백을 좀 챙겨서 수당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또 이런 부분도 제가 안내를 해드려요. 뭐가 있냐면, 먼저 제품을 딱 클릭하시면 밑에 구매하기랑 간편구매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구매하기는 바로 내가 물건 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건 간편구매는 구매를 딱 클릭하시면은 그분한테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냥 제품만 보내면 그분이 주소도 입력하고 결제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편하시겠죠? 너뭐나 해모임 필요한데 하나 구매해줄 수 있어? 그러면, 아, 내가 구매 링크를 줄 테니까 네가 주소 넣고 결제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할인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소는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냥 결제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문자 결제. 내가 주소 다 입력하고 결제만 그분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결제하실 분 핸드폰 번호를 넣으세요. 내가 주소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주소 입력이 끝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링크를 보내고 결제하기 누르면 그분한테 문자가 가요. 링크가 하나 가면은 링크를 클릭하면 본인이 결제할 수 있게끔. 나 주소 입력도 참 귀찮아. 근데 결제는 나 핸드폰에 삼성페이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돼. 결제는 쉬워. 이러신 분들한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 카드 번호 입력. 나 근데 내 카드가 아니라 내가 결제가 안 되고 남편 카드야, 아니 법인 카드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카드번호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결제까지 도와드리면 되는데, 이게 카드번호 직접 입력을 하시고요. 카드 이렇게 16자리 싹 입력하시고, 유효기간 넣으시고, 개인 카드는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되고요. 법인 카드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법인 카드를 클릭하시면 생년월일이 아니라 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시고, 비밀번호 앞자리 두 개. 그 다음에 할부 개월수만 넣으시고 결제하면 똑같이 결제까지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법인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내 카드가 아닌 다른 타사, 남편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엄마 카드 이용할 때 주문을 이걸로 하는 게 되게 편해서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서 주변 분들의 그런 애터미 소비도 내 걸로, 내 소비 캐시백으로 가져와서 수당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었고요. 이거는 저 이마트, 제가 그래도 급하면 이마트에서 간단한 장은 보거든요.
배구예요. 어저께 갑자기 오이 그 장아찌 해먹고 싶어서 이렇게 장을 보고 뭐 이러는데 금액이 보시면 어떠세요? 5만 8천 원이면 50파운드 정도 너무 하잖아요. 이마트에서 열심히 가도 기름값 써가면서 갔는데 결국 이렇게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이거 나중에 이게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5천 점이 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5천 점까지 쌓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애터미는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 결제 수단 보시면 네이버 페이가 있어요. 거기는 보시면 적립이 돼요. 0.2프리게 적립이 되는데 적립을 현금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즘 네이버 쇼핑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쇼핑몰에 모두 네이버 페이 결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 페이 결제 들어가면 이 적립금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 쇼핑몰이나 와 그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내가 특별히 다른 뭐 페이나 뭐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이버 페이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적립률이 꽤 높기도 하고요. 또 저희 카드 쓰시면 1.7% 할인, 축구 할인 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받고 네이버 페이 적립도 받고. 그럼 꽤 이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결제 수단 보시면 여기 네이버. 보통 분들은 여기 일반 결제나 일반 간편 결제를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네이버 페이. 그 어떤 분들 이제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 삼성페이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이 네이버 페이가 많다. 보시면 네이버 페이는 2.2% 적립인데 페이코는 1%밖에 안 되니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캐시백, 애터미 제품의 포인트도 있지만 이런 캐시백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해주신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 지금 포인트가 업돼 있잖아요.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내 포인트를 보시고요. 마침 딱 5만 PB가 부족했는데 뭘 살까? 근데 나 선크림 필요 있었어. 이럴 때 구매하시면 만 포인트도 업돼 있지만 또 수당도 타고. 그죠? 만 포인트면 그래도 금액을 보면 꽤 크거든요. 그래서 5만 포인트면 만원 정도. 만원 정도의 캐시백이 적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서 보셔서 좀 이렇게 피부에 업될 때는 내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 업이 아니라 뭐 할인대로 또 챙겨서 물건을 사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모션들이 거의 포인트 피부 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오늘 나의 하이 매출 보시면서 피부에 업된 제품들 중에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서 체크해서 한번 구입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지금 네이버 이벤트에 어디 가서 내가 카드 발급받아야 되나 응모해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 없이요. 저희 쇼핑몰 앱을 클릭하시면 이벤트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애터미 전용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다 나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카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 신청과 동시에 응모하기를 먼저 해놓으세요.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응모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꼭 응모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결제할 때 보면은 하나카드 휴대기라고 있어요. 보통 그 휴대기 눌러보시면 바로 연결 다 되세요. 그렇게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모 기간은 5월 말까지긴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리고 카드 발급 받으실 때 실물 카드를 받기 전에 인터넷에서 저희 바로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청해서 발급이 되면 오늘 바로 쓰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경우에는 하나카드 발급 이력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내가 하나카드에 고객이 된 적이 없었다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기준 직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애터미 하나 카드만이 아니라요. 그냥 카드예요. 그거 보통 헷갈리셔가지고 실수하신 분이 계셨는데 애터미 카드가 아니라 애터미 하나 카드가 아니고 애터미 그 하나 카드 하나 카드를 6개월 동안 쓰신 이력이 없으셔야지만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응모하기 해서 카드 발급 받으시면 이렇게 지금은 저희 에스루트 플러스 뭐 해모임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해당되세요. 이거 해보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요령을 피웠습니다. 하나 카드. 저는 이제 계속 1.7% 할인이 되니까 하나 카드로 애터미 장을 잘 봐요. 근데 남편은 솔직히 하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남편과 하나 카드를 발급하고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 보통 지나면 또할수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남편 카드를 미리 좀 만들어서 이럴 때만 제가 적용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좀 해요. 그래서 요 정도 피우셔도 참 좋습니다. 뭐 자녀분들 것도. 왜냐면 10만 원 받으면 연회비 17,000원 정도 되거든요. 연회비 떼도 8만 원 정도 이득이니까 통상 2개월 공짜로 먹는 거기 뭐니까 그렇게 한번 혜택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인데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요. 보통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캐시백 아이디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애터미 이 나의 하이로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건물이 장사가 잘 되는 인기가 있는 건물이 되어야지 내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죠. 장사가 안 되고 손님도 없는 그런 건물에 아무리 어떤 업종을 오픈하더라도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소비자야.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좌측이 소비자들이 많아야 내가 캐시백을 타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내 지인들을 내 슈퍼마켓에다가 소개를 해서 가입을 시켜주셔야지 돼요. 근데 나는 소비자기 때문에 이런 거잘 못해. 그거 말도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대부분. 그럴 때는 나를 가입한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이분한테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잘 관리해서 그분들도 캐시백 받게끔 다 안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사업을 원하시면 그분이 또 안내를 하실 거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소개만 좀 해주시면 내 건물이 아주 튼튼한 그리고 값비싼 건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이렇게 건물이 점점 비싸지고 있을 때 나도 언제든지 사업을 시작하면 더더 좋은 건물이 되겠죠. 강남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정말 좋은 건물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는 소비자, 나는 사업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로부터 정말 튼튼한 건물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거나 그리고 나중에 차후 본인이 직접 관심을 보여서 부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좌우 진행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미 내가 소개를 많이 했다 좌측에. 그럼 어떠세요? 우측만 제가 좀 열심히 또내 멤버십을 키워나가면 수입이 금방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그려봤고요. 이걸로 이제 끝이 났고요. 저희 애터미는 뭐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업하라고 하나라고 이런 데 초대하면 나 사업 안 해라고 하시는데 진짜 이거는 사업자이기 전에 소비자가 먼저거든요. 소비자를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해보시고 그 다음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데 주변 분들 이렇게 안내하셔서 초대도 한번 하셔서 같이 애터미에서 소비를 수입으로 만드는 이런 재미있는 이런 시스템에 한번 같이 재밌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